안녕하세요. 그리고 하실의 수장쌤이에요. 오늘은 명화 한 작품을 그려볼 건데요.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책 읽는 소녀라는 작품이에요. 르누아르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상주의 화가인데요.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르누아르의 그림을 모작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도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 갔을 때 많은 작품들을 접해보며 감명받았던 기억이 나요. 르누아르의 작품을 보면 화려한 드레스 표현이나 부유한 귀족들의 여유로운 일상 모습을 담아낸 그림이 많아 당연히 유복한 삶의 화가일 거라 생각했는데 관련된 서적을 읽어보면 가난한 양복점에서 태어나 도자기에 그림 그리는 일을 하며 꿈을 키워나갔다고 해요. 르누아르의 화풍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터치로 보고 있자면 당시 화가가 그리면서 느꼈던 행복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작업물을 남겼는데 말년엔 병으로 힘든 와중에도 붓을 놓지 않고 죽기 전까지 열정을 다해 그림을 그렸던 걸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르누아르의 그림을 그려보며 마음가짐을 다시 잡아봐야겠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완성이에요. 정말 다양한 색을 사용했는데 하나하나 잘 어우러지는 게 저도 그리면서 감탄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을 때 반응이 뜨거웠던 작품이에요. 그만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작가라는 의미겠죠? 저도 굉장히 만족했던 작업물이에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